차 안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마자 합이 1보다 작은,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크기가, 그러니까 분자의 크기가 분모를 넘어가지 않는다란 말이거든. 그게 진분수 플러스 진분수인데 6분의 1이 5개 있으면 6분의 5고 6분의 1이 2개 있으면 6분의 2거든. 그럼 6분의 2 더하기, 아, 밑에 알면 6분의 1이 3개 있으면 6분의 3이잖아? 그러면 2개, 3개에서 6분의 5가 답이라는 거야. 뭐 이거 별거 아닌데. 무슨 말이야, 알겠지? 6분의 1이 5개면 6분의 5. 6분의 1이 2개면 6분의 2. 6분의 1이 3개면 6분의 3이다. 이거. 그래서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은 6분의 5가 된다라는 거야. 1을 넘지는 않네. 찰랑, 찰랑. 이게 같은 말이지. 뭐, 간 다음에 또 간다. 이러면 간다라는 거 더하는 거지. 온다라는 거 빼면 되고, 그지? 간다, 온다. 그럼 다른 거 한번 살펴볼까? 합이 1보다 더 큰 진분수. 진분수는 뭐 해갖고 대분수로 고친다는 거지.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는 6분의 7. 1과 6분의 1. 고치면 되지 뭐. 7 안에 6이 한번 들어가고 나머지 1이 남으니까 1과 6분의 1.